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 뭐 하셨죠? 예, 내일이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공원, 대공원 갔죠. 아, 대공원. 아, 대공원 드디어. 오, 대공원.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니, 저희 이제 계속 네? 저 징징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날. 박병창 부장님은 그 반바지에 타이스라고 그러지. 하얀 타이스. 타이즈. 그거 신고 이제 그거 딱 입고 아. 그 구두 신발 딱 신고.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제 그 오렌지 그 액 같은 거 이렇게 뭐 주스 드시고. 봉봉. 봉봉인가요? 봉봉 네. 주스. 봉봉. 봉봉이요. 이렇게 저 환타 솜사... 먹었던 환타. 아유 환타. 환타 미란다. 아, 그 저 솜사탕도 드시고. 네, 그랬던 아, 기억이 나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역시 사람은 좀 있는 집이야. 네. 잘 살아야 돼요. 자 하얀 수돗물. 우리 네 우리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네. 네, 시장 얘기. 한번 해보자. 참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부잣집 애들은 괜히 잘생겨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괜히 잘생긴 게 아니지. 일단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목에 때도 없고. 어? 콧물 없고. 콧물은 왜 없는 집 애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걸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또. 아, 콧물이 참 촉촉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어제 마감부터 봐야 되겠네요. 예, FMC가 지금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경계감에 의해서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나스닥 0.2%, 다우가 0.2%, S&P 500 0.48%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우리 시장도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FMC 앞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만 소폭 상승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나머지 지표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등락했고 소폭 상승했고 뭐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를 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PC 수요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AMD에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나올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수요 감소 개의치 않는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것을 좀 감소되는 이제 그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어제 그냥 등락 있었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0.26% 하락을 했고요. 2680포인트고 코스닥이 0.64% 상승을 해서 907포인트인데 어제 코스닥이 오른 거는 국내 기관들이 오랜만에 코스닥을 사줬습니다. 연기금 투신 3펀드로 약 1290억 정도로 코스닥에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서 어제 상승을 했는데 어제 매수한 건 거의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상승을 하면서 매수해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개인들과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은 2100억 정도 코스피에서는 팔았는데요. 뭐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뭐 투신은 사줬고 연기금 소폭 매도, 사은펀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인텔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네. 반도체 후방 기업인 소부장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큰 폭으로 올라온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원익QS 같은 경우에는 어제 9%, 코미코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ISC, TCK, PSK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그 법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법인 영업, 예, 법인 영업고, 예, 네. 법인 영업할 때 이제 법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하고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덜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서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야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기관이,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장이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 좋게 보고 샀는데 시장이 뭐 워낙 그쪽이 안 좋다는 얘기들 하고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기관은 우리 개인들하고 다르게 로스컷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면 또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끝에 결론은 뭐였냐면 최초에 좋게 보고 산 기업의 주식은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변함이 없는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자, 들고 가면은 결국은 좀 올라오더라.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어저께 좀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건설 기계가 아주 초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을 좀 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제 대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FMC 결과인데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형 개별 종목 실적 발표를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미국 시장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다음 주에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 상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또 매니저들이나 또 법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가 감소돼서 지수가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매수가 강화된 게 아니고. 예, 예. 매도가 이제 줄어들지 않냐.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39.3%까지 있는데 지금 한 30% 가까이 육박해 우리 시가총액의 비중이요. 네.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경험상으로 봐서도 그렇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남미나 그 원자재 강국 이런 곳 쪽으로 좀 들어 신흥국 쪽으로 좀 더 매수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30% 정도면은 매도가 좀 감소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기금은 또 사자 들어왔고요. 예, 연기금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한 7천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매수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매도 감소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멈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매도가 감소됐지만 매수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매수가 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떻든 하락을 멈췄지만 이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곳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면 그 와중에 매수가 강한 종목은 아주 강세이겠죠. 집중된다. 예, 집중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매수입 종목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환율이 약간 떨어졌는데 환율 하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의 요인들, 어떤 상황이 되면 환율 하락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실적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중소형주는요 그 대형주들은 기관들이 그냥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거래를 많이 하는데 네.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기관들은 중소형주에 들어오는데 그 중소형주들은 기관 매수에 굉장히 절대적인 수급적 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는지 살펴보시면서 네. 거기에 같이 연동하면서 거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하락이라는 건 당연히 원화 강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50원에 1230원, 20원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환율 하락 네. 네. 지금 1270원대에서 네. 지금 1260원대까지 아주 아주 소폭 그냥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보다는 뭐 1230원 뭐 20원 요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은 분명히 화답을 하지 않을까? 대형주로 그때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NFT 관련주나 AR, VR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같이 상승을 했어요. 우리 시장은 사실은 물론 개별적으로는 체감 지수가 다를지 모르지만 네. IT 종목이 상승을 하면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쪽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제 IT 관련돼서 뉴스가 세 가지 있었는데 가져와 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AMD의 호실적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NXP와 온세미컨덕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 실적들이 다 좋게 발표했고요. 인텔과 다르게 2분기 전망과 매출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좋게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IR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중국의 봉쇄를 감안해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왜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여전히 되고 있고요. 장비 리드타임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사들은 2023년 이후를 준비하면서 계속 장비 수주를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수주는 계속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실적 좋습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환율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그런데 매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쪽을 반도체 쪽을요. 실적은 좋은데 전체적인 매크로나 아니면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 어떤 느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전방의 기업들이 좀 움직였을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른 이유는 이 뉴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오른 것도 있지만 인텔 CEO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언급을 한 거죠. 한국의 공급망 생태계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별 기업의 뉴스인데 뭐 동진 세미캠을 뭐 소개해드리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용 소재 공장 증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그 밑에 있는 뉴스가 중요하죠. 의미가 있죠.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 1위이고요. 그쪽 부분은요. 이제 산자부에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세미케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뭐 부품 국산화하는 네. 이런 업체들의 산업자원부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을 좀 네. 강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좀 요거는 지금 뭐 당장에 우리 주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넘사벽된 애플. 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볼 때 애플이 넘사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네. 경쟁을 했는데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애플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시총이 지금 2.5조 달러죠. 삼성전자의 8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져 갔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예전에 한 500조 정도 가까이 갔는데 지금 400조입니다. 네. 거기에 뭐 한 8배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매출이 예전에 한 1.5배 정도에서 1.7배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애플이 근데 매출이 삼성전자의 2.7배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 볼 때 넘사벽이 됐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가 중요하겠죠. 그 말씀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애플은 소품용 대량 생산으로 부품 효율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예. 그다음에 경제적 혜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애플은 자체 OS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체 OS를 요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애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획일화 요 OS로 전부 다들 연결시켜서 통일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삼성전자라 우리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은 이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안 됐죠. 예, 그냥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뭐 이것을 뭐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워낙 제품이 TV에 뭐 냉장고에 네네. 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보면 액정에 화면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걸 또 다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체 OS에 대해 설명을 하나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충성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 집 식구들도 다 애플이요? 예, 애플 쓰고 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쓴 사람은 애플로 옮기지만 애플 쓴 사람은 갤럭시 안 옮기거든요. 근데 애플 쓰십니까? 애플 쓰시죠, 정프로님. 저요? 예, 아이폰 쓰죠. 얘가 아니 뭐 모르는 척을 해. 아 진짜. 약간 그런 쪽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쵸 좀 네, 그런 게 좀 있죠. 왜 애플 쓴다고 뭐 하는 거 딸긴 줄 알고 산대. 딸긴 줄 알고 산대. 근데 제가 보면은. 아이폰이 우리가 갤럭시하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을 봤을 때 아이폰이 특별하게 저희는
쓰는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다른지 별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예. 아~ 어차피 쓰는 게 뭐 전화하니까 전화하고 조금 달라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정말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충성 고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애매하게 편한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말로 쫙 표현은 잘 못 하겠는데 예. 쓸어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거 쭉쭉 하다 보면 은근히 편한 게 일단 좀 애플 쪽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제일 큰 저 문제점은 예.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삼성폰도 저는 이제 많이 써봤고 애플폰도 좀 써봤는데 한 2년 반쯤 넘어갈 때쯯 삼성폰의 급격한 저 기능의 저하? 기능의 저하가 저는 좀 약간 예, 개인적으로 예,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애플은 제가 한 4년 써도 큰 저하. 내가 볼 때 정프로가 애플을 4년 쓴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 예전에 그 저 보조폰으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아 폰이 두 개였어요? 그거는 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폰을 두 개 갖고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왜? 이 얘기는 길어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그럼. 여기서 증빙쇼를 할 거 예. 아니면 제가 경제적 해자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저 질문도 네. 드렸던 거는요 충성 고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고 최근에 빠졌고 흔들림이 있지만 충성 고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충성 고객이 있는 기업들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해자로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투자의 어떤 핵심 요인 투자의 가치로 볼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네, 그 삼성페이라든지 녹음 기능 같은 건 정말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합니다. 그건 삼성이? 아셔야 돼요 두 분. 삼성이. 아니 애플 이걸로 저 삼성페이 할 수 있어요? 애플페이 못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삼성 이미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요? 툴 레이트? 그건 진짜 편한데 네, 녹음 기능 녹음 이 통화 중 녹음 기능 안 되잖아 애플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기자들 못 씁니다 예, 뭐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또 생각을 좀 하지만 사실은 제목 자체가 이건 삼성전자에 있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넘사벽된 애플이라고 표현을 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OS로 일관화된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충성 고객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뉴스를 가져온 건 애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개별 기업들의 경제적 해자가 뭐가 있나라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적 해자를 볼 때 우리 투자를 할 때 실적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CEO도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경제적 해자가 아닙니다.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장주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 좀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은 시장이 밋밋해 갖고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5월에 보유액수 해제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피에 4개사에서 1억 700만 주 정도 있고요. 코스닥에 36개사에서 6,700만 주 있는데 4월 대비 21%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감소된 전체적인 수량은 감소됐고요. 전체 그 수량이 제일 많은 상위 3사를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 메슨캐피탈, 샘CNS인데 메슨캐피탈은 뭐 거래 정지 상태인 건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행 주수 대비 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B2N, 샘CNS, 카카오페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발행 주수 대비 해제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 네. 주식이 예를 들어 1억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이 샘CNS는 예, 예. 1억 좀 100만 주면 70만 주가 해제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예,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예 예, 예. 와. 엄청난 거죠, 사실. 와, 그래, 부실 기업이에요. 조심해야 B2N? 됩니다. 예. 네. 예, 네, 좀 부실 기업이에요. 뭐
뭐 그러니까 저렇게 되겠지 뭐. 굉장히 큰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심.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이걸 소위 그 오버행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조심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거래하지 않거나 뭐 아주 저가주 빼고요. 우리가 흔히 좀 거래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지고 있을 법한 종목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카카오페이, 엔캠, 인트로메딕, 미래나노테, 디어유. 그리고 제넨바이오, 세트레가이, 제테마, 바이옵트랙, 에스메, 초록밴미디어, 진시스템, VC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아마 여러분들 하고 계실 텐데 네. 지금 이게 보호수 해제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방법은 그냥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언제 날짜가 다 적혀 있거든요. 언제 매물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그 매물이 소화되는 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재료나 뭐 정보보다도 수급이 우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어제 제가 실수한 부분에서 정정 말씀드리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제 가면서 생각이 나서 곧바로 여기 우리 PD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그 녹화 방송에서 올렸고요.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두 분께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0.08%에 농특세 0.15, 0.24% 맞고요. 네. 코스닥은 증권거래소 0.23%에 농특세 없이 0.24% 똑같이 결론적으로 0.23 똑같은데 예, 0.23% 코스피는 농특세가 0.15가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1억에 23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인데 근데 저게 23만 원이 작은 게 아니라 그럼요. 진짜로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 많이 한 정프로가 아마 1년에 세금으로 낸 것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낼 걸. 아 이거 이걸로 거래세로 100만 원 훨씬 넘겠죠. 100만 원 넘죠. 1억 원 팔면 23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 샀다가 5천 팔면 어떻게 돼요? 그 1억에? 5천이죠. 5천이죠. 그럼 5천이에요? 예, 예. 아, 5천 샀다가 5천이면 이제 11만 5천 원. 그렇죠. 아, 그렇죠. 5천을 샀다가 팔아도 예. 아,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살 때 어떤 사람이 팔았을 테니까 예. 그쪽에서 냈겠지? 그렇죠. 아. 하여튼 제가 매도가 내는 거 매도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아무튼 하여튼 무조건 100만 원 넘죠. 숫자에 대해서는 뭐 좀 실수를 했는데 사실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억에 23만 원인데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냐면은 우리 장사를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1억당 뭐 안 받거나 수수료를 아니면은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세금은 23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증권 거래세 정정까지 해주셨고요. 아.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밋밋하게 그냥 그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휴장입니다. 네네. 네, 내일 휴장이어서 휴장이 네.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파웰장이 어떤 커멘트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 파웰장이 아주 뭐 강력하게 해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는 아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바나나도 일찍 드셨죠? 한 11살쯤엔 바나나 한번 드셨다고 봐야 되겠죠? 바나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어렸을 때 바나나 드셨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바나나 20살 넘어서 처음 드셨죠? 아니요. 20살 때는 아니고 중3 고1 고무렵에 처음 먹어본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오, 빨리 드셨네요. 진짜 바나나. 아니, 진짜로. 어? 예. 거기 델몬트라고 딱 붙여있는 그걸 먹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이게 과일이냐 이게. 이 천상의 맛이죠. 아우, 쫙 녹는데. 아, 온몸에 소름 돋습니다. 네? 네. 저는 초콜릿이 그랬는데. 초콜릿. 예. 네. 초콜릿이 처음에 이제 미군 부대로부터 나오는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아. 입에서 살살 녹아버리는데.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있나. 그 몇 살 때예요? 예? 몇 살? 뭐 한 6살, 7살이죠. 아, 그때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 네. 같습니다. 형님은 대학교 가서 드셨잖아요. 대학교 가서 얻어 먹은 거지. 아, 초코바는 정말. 먹어봤어요. 초코바 있잖아. 네. 그. 시리얼 블랙조 같은 거, 네, 네. 그거 좀 싼 거 있잖아.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시리언이 갑자기 누구세요? 자, 오늘 시리야 함께 해주신 어린 시절 행복했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